인스타에 낙지 잡았던데 연포탄 하나만 주세요. 아, 고맙습니다. 소스틱 고서 보고 오셨네. 인스타 봤지? 와, 우리에게는 그 힘이 장난 아니네요. 갓 잡아온 산낙지가 통으로 입수. 자족식당의 두 번째 메뉴, 산낙지 연포탕. 역대급 크기로 씹는 맛은 물론 뜨거운 국물에 살짝 데쳐 바로 꺼내 먹으면 입안에서 낙지가 녹는다 녹아. 쭉쭉쭉 낙지 들어간다. 너무 싱싱하고 낙지인데도 불구하고 국물 같다. 너무 맛있고 부드럽습니다. 부드러운 산낙지 식감을 즐겼다면 이젠 국물 맛을 볼 차례. 진짜 시원하다. 맑은 탕은 원래 개장을 해야 되는데 술을 더 불러 이게. 속을 편하게 줘야 되는데 자꾸 술을 불러. 산낙지가 진하게 우러나 속을 확 풀어주는 연포탕 국물. 색깔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비법은 바로 주인장의 수려한 칼솜씨는 아닐 테고 양파, 배추, 무까지 채소를 가득 넣어주고요. 어? 소금으로 그냥 마무리하세요? 그쵸. 따로 다른 거 안 들어가요? 별 다른 거 안 들어가도 나중에 낙지를 넣어서 먹으면 낙지에서 맛이 우러나기 때문에 기본 채소만으로. 이때 주인장을 유심히 바라보는 어머니. 내 눈? 아들아, 아들이 먼저 해보겠다 하는 걸 내가 하지 말라고 몇 개월 동안 한 1년 가까이는 제가 모른 척하고 있었어요. 얘가 끝도 낼 아이도 아니고 혼자서는 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 뭐 어쩌겠노 같이 하자고 그러고 이제 1년 뒤에 제가 합류했어요. 한창 어머니의 손맛을 전수받는 중이랍니다. 온 가족이 힘을 합쳤기에 만들 수 있었던 해산물 한상.